해볼게요. 자, 코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음정 간격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음정 간격이란 거는, 자, 우리 얘가 단음, 온음, 이음부터 이음까지 간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음부터 이음까지 간격은 뭐죠? 좋아요. 그럼 이음부터 이음은? 좋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는?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과 그 다음 음까지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걸 반음이라고 그러고, 그 반음이 하나, 두개된 거를 온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온전한 음이고, 그걸 반 잘라서 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다 하나만 더 해보죠. 아니, 동영상으로 있으니까 봐요, 집에 가서. 자, 그래, 적어줄까요, 그러면? 적어줄게요. 반음은 자기 자신부터 그 다음 음까지 이렇게 간격이고, 온음은 이 사이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간격을 온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온음에 반음 하나가 더해졌어요. 온음에 반음 하나가 더해졌어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얘는 이름이 두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 다 얘기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얘를 단삼도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온음에 반음 하나. 이 길이가 되는 게다가 온음의 반응 하나. 거예요. 좋아요. 온음의 반음 하나. 좋아요. 한 자, 1. 온음 1, 반음 1. 온음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장이도라고 해요. 장이도. 네. 이름이 두 개예요. 우리가 마치, 뭐, 한국에서는, 아, 내 이름은, 뭐, 철수야. 미국 가서 내 이름은 영어 이름을 그래서 찰스라고 지었어요. 내 이름은 찰스야. 사람은 변함이 없죠? 자, 반음은 이름이 또 있어요. 단이도라고요. 반음은 이도는 이도인데 긴 이도고 얘는 짧은 이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음 플러스 온음이 됐을 때 온음 하나, 온음 하나가 됐을 때 얘는 장삼도라고 장삼도. 해요. 네. 그래서 장삼도를 보면 얘를 장삼도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장삼도가 되려면 어딜 눌러야 되죠? 단삼도예요. 온음의 반음이니까 단삼도죠, 이거는. 온음의 반음, 단삼도예요. 자, 장삼도가 되려면 온음의 온음이니까 어딜 눌러야 되죠? 여보세요? 그죠? 거기에요. 저 SK 우수고객이래요. SK 회 SK 아닌데 KT인가? 미친 사람. 좋아요. 정답.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음 위를 짚어볼래요? 반음 위. 여기서 반음 위. 좋아요. 그러면 장삼도 위. 아니죠? 장삼도 위? 오, 너무 많이 갔어요. 장삼도 위는 온음이 두 개여야 되니까, 온음 하나 위는 여기고, 온음 하나를 또 플러스 시키면 여기니까, 여기죠. 오늘 하나와 오늘 하나가 합한 게 장삼도. 이게 좀 헷갈리네요. 한 그쵸? 번 듣고 깨 그거 거의 기억이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또, 오는 위, 눌러봐요. 오는 위. 그죠? 근데 거의 너무 많이 왔어요. 여기서 눌러야 돼요.
한 옥탑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여기, 예. 다음, 여기서 온 음이? 그건 반음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온 음이? 여기서 온 음이? 그죠? 여기서 온 음이? 여기서 온 음이? 여기서 온 음이? 좋아요. 자, 그러면 단삼도는 온음이랑 온음 하나랑 뭐 하나가 합쳐졌죠? 단음? 반음 하나. 아, 단음이란다. 반음. 반음 하나. 반음 하나. 자, 그래서 한번 눌러보게 해보죠. 여기서 단삼도 위. 좋아요. 여기서 단삼도 위. 여기서 단삼도 위. 반. 좋아요. 여기서 단삼도 위.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장삼도는 뭐 하나랑 뭐 하나가 합쳐졌죠? 장삼도가 아니라 단삼도요? 장삼도는? 장삼도는 온음 두 개에 반음 하나. 장삼도는 온음 하나, 온음 하나에 반음 두 개. 아니에요. 온음 하나, 온음 하나. 온음 하나. 어떻게? 온음 두 개가 장삼도예요. 온음 하나랑 온음 하나랑. 자, 여기서 장삼도 위는 어디죠? 장삼도 위. 장삼도 그건 단삼도죠. 온음에 반음 하나죠. 온음에 온음 하나면 어디죠? 장삼도. 아, 단삼도. 아, 뭐지? 지금 장삼도 하고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아, 기억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지금 장삼도 오늘 하나 오늘 하나. 아, 다 외워놨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가 오늘 하나가 단삼도고 장삼도는 오늘 하나랑 오늘 하나? 저 컨닝 해주세요. 컨닝도 안 돼? 컨닝도 안 돼요? 미치겠다. 어떡해. 아우, 많이 가. 자, 이렇게 해보죠. 아, 알겠어요. 이건 반음이고 이건 반음이잖아요. 아, 이거 온음이잖아요. 한번 가는 게 오늘이고 두 번 가는 게 아, 반음이고 두 번 가는 게 오늘이고 네. 한 번 가면 아는 두 번 가면 오늘. 그러니까 두 번이 한 두 개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단 3도는 오늘이 하나 오늘 하나에 반음 하나니까 여기가 오늘 오늘 하나 반음 하나 아니면 오늘 반음 오늘 오늘 맞죠? 응? 뭐라고? 오늘 하나, 단음 하나. 자,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요. 잠깐. 아니, 혼자 놀지 말고 나랑 같이 놀아요. 자, 여기서부터 네. 반음 위는 뭐죠? 반음 하나 위? 여기가 반음 하나 위에요? 반음이라 하시네. 집에 가서 이 동영상 봐봐요. 얼마나 어렵을지. 좀 전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거는 뭐죠, 그러면? 이거는 음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는 반음이에요. 아, 반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 한 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음. 반음? 여기는 온음이죠. 온음.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온음은 어디죠? 거기죠. 그러면은 이게 온음 하나였고 이게 온음 하나였죠? 그럼 이렇게가 온음이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장삼도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장삼도 위에를 한번 찾아볼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장삼도 위를 한번 찾아볼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코드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메이저 코드라는 거랑 마이너 코드라는 거랑 있는데,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코드라는 거는 아래가 장삼도고 위에가 단삼도인 코드를 C 메이저 코드라고 해요. 자, 뭐냐면 아래 이렇게 코드라는 거는 음이, 얘는 삼화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화음에서 이쪽을 아래라고 하는데 얘는 장삼도예요. 얘는 보니까 단삼도예요. 이유는 온음 하나랑 반음 하나가 있는 간격이에요. 이걸 딱 세보니까. 여기서부터 온음 하나를 세면 여기가 온음이고, 그 다음 반음 하나 위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 위는 단삼도고, 여기 아래는 장삼도예요. 장삼도, 단삼도. 이렇게 친 코드를 메이저 코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시작음, 루트라고 하는 거, 근음, 여기가 C이기 때문에 C 메이저라고 해요. 그러면 마이너 코드는 뭐냐? 마이너 코드는 아래가 단삼이고 위에가 장삼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좀 슬픈 느낌이 나요. 자, 그래서 아래를 단삼으로 해야 되니까 어디죠? 단삼이? 그쵸? 여기서 장삼 위는 어디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예요. 근데 근음이 C이기 때문에 C 마이너예요. C 마이너. 네. 그래서 이걸 C 마이너 코드라고 해요. 약간은 자,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 그대로 이걸 이렇게 옮겨왔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아래는 단삼이고, 온음 하나에 반음 하나니까 단삼, 위에는 보니까 온음 하나에 온음 하나가 합쳐졌으니까, 그죠? 온음, 온음. 어디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음, 온음이니까 장삼도죠? 그래서 아래가 단삼, 위가 장삼이니까 얘는 코드 이름이 메이저일까요, 마이너일까요? 집에 가서 동영상 봐요. 머릿속에 지금 빨리빨리 안 들어가죠, 복잡해서. 자, 아래가 단삼이고 위에가 장삼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 코드예요. 근데 루트가 F이기 때문에 얘는 F 마이너 코드예요. 그러면 그대로 놓고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아래 음정은 넓어지고 위에 음정은 좁아져요. 왜냐면 여기 있던 걸 여길 짚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돼요. 아래가 단삼, 위에가 장삼이었던 게 아래가 장삼, 위에가 단삼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보면 이렇게 온음이고, 온음이니까 얘는 장삼, 온음이고 반음이니까 단삼. 그래서 얘는 F 메이저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숙제는 이거를 이 순서대로 한번 연습을 해봐요. C,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B, E, A, D, G 순서대로 한 번은 메이저로만 돌고 한 번은 마이너로만 도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C 이제 메이저로만 C,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이렇게 도는 거예요. C 메이저, F 메이저, B 플랫 메이저, 뭐야 이거? E 플랫 메이저, A 플랫 메이저, D 플랫 메이저, G 플랫 메이저, B 메이저, E 메이저, A 메이저, D 메이저, G 메이저, C 메이저. 자, 이번에는 마이너로만 도는 거예요. C 마이너, F 마이너, B 플랫 마이너, E 플랫 마이너, A 플랫 마이너, D 플랫 마이너, G 플랫 마이너, B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 D 마이너, G 마이너, C 마이너.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로 돌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본인이 작곡을 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 피아노 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뭐에 도움이 되느냐? 피아노로 내가 작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코드를 연주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게 왜 도움이 되느냐? 자, 이런 가요 명곡 대전집이라는 코드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D 메이저예요. 아무것도 안 써지는 건 B 마이너, D 그리고 G 메이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고 C 마이너, 뭐 그럼 F 마이너, C 마이너, 다음 뭐 이런 걸 보면 A 플랫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뭐 B 플랫 메이저 7이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짚어 넘어갈 거예요. E 플랫 메이저 이런 식으로 다 곡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런 코드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클래식 피아노랑 아주 다른 거예요. 클래식 피아노랑 클래식 피아노를 치는데 이런 곡을 치고 싶다. 근데 내가 못 치겠다라고 싶으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